퇴직 후 여기가 30년 산다도 30년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퇴직 후 10년의 수익률이 제일 중요해. 시퀀스 리스크 대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한결같이 나와요. 영국의 경영 사상 가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찰스 핸디라는 분이 그분이 제안한 개념 중에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퇴후에 투자나 재정적으로 젊었을 때보다 높은 수익을 바란다기보다는 거꾸로 은퇴 후에 이제 쪽박 차지 않는 방법, 가진 어떤 재산을 잃지 않는 방법. 최근에 이제 고령화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금융 사기의 증가입니다. 금융 사기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교재는 검은 사기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양한 금융 사기 기법들이 너무 그 만화도 잘 나와 있어서요. 이게 좀 국내 만화인 거예요? 일본 만화인데 전 그거 굉장히 좋은 교재 같아요. 전 너무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여러분 책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고수익과 안정성은 같이 갈 수 없다.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저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2007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금융인이었던 버나드 메이도프 사건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객이 한 13,500명 정도 있고 이 사람 펀드가 매년 12%씩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0% 수익을 내요. 여기에 돈을 넣고 싶어서 안달이 났고 아무나 또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펀드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멤버십 같은 거. 예, 멤버십 같은 거. 유명한 게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영화 감독도 당했지만 이들만 당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회사들도 당했어요. HSBC, 뭐 노무라, 산탄데르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인데 이게 뭐 시장 변동성에도 상관없이 매년 10% 수익을 이렇게 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이게 뭐냐면 혼지 게임, 무려 52조 원의 그런 사기가 났고 넷플릭스인가에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아 고수익과 안정성을 약속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 사기구나. 특히 노년의 금융사기는 단순하게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살아왔던 삶의 부정까지도 이루어지는 이벤트거든요. 두 번째 투자정보 과잉사회거든요. 저도 거기 일조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치 않은데 너무 많은 정보와 많은 자극은 투자에서 충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정보인지 소음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어찌 보게 되면 디지털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신중함이 굉장히 떨어져 갑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한 다음에 자기한테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으로 50억을 벌었네, 난 착한 부자네 뭐 이러면서 막 강연하고 사람들 모아서 같이 부자 됩시다 했던 사람들은 결국 다 감옥 갔어요. 좋은 결말인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시퀀스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시퀀스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아요. 돈을 뺏어 쓰지 않거든요. 대체로 내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퇴직하게 나면 기존에 모았던 자산이 많든 적든 간에 뺏어 써야 됩니다. 퇴직 후 여기가 30년 산다도 30년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퇴직 후 10년의 수익률이 제일 중요해요. 시퀀스 리스크 대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한결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퇴직 후 10년을 내가 어떻게 자산 운용할 건지 여러분들이 뭐 정답은 없지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것이 한국에서 어떻게 인출해야 되고 어떻게 시퀀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논문도 없고 그 연구도 많이 안 돼 있어요. 저는 들었을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은퇴 후에 10년 동안 사실은 이전보다 안정적인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산을 잃지 않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그게 이제 10년 동안 그래서 이게 뭐 허드렛 일을 해서 150만 원을 내가 벌더라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세히 잘 안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내가 일과 내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가장 유명한 그 인출의 방법론이 이제 윌리엄 벵겐이라는 미국의 재무설계사가 만든 4% 룰입니다. 이게 90세까지 쉽게 생각하면 죽지 않고 원금하고 수익을 다 깨먹으면서 90세까지 딱 살 때 이때가 딱 일종의 제로가 되겠죠. 현금흐름이 마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몇 퍼센트에서 인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토탈 금액에서 4%라는 겁니다. 전체 금액에 내가 첫 해에는 4%를 하고 두 번째에는 4% 플러스 물가상승률 이렇게 해서 내가 인출을 하게 되면 갖고 있는 돈이 4%씩 인출하게 되면 내가 90세 시점에까지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게 4% 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4% 룰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20으로 25배를 하게 되면 필요한 돈이 나오겠죠. 4% 역수가 25니까 내가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씩 쓸 거야. 그러면 3,600만 원 곱하기 25를 하게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간단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웃라인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조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50대 50에 미국의 S&P 500과 미국의 국채에 절반씩 넣어놓고 매년 4%씩 인출하게 되면 갖고 있는 자산이 90세까지 쭉 유지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거보다 금액이 더 적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대공황기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미국 증시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기가 다 포함돼요. 근데 여기 또 국민연금 빼면 한 뭐 100에서 150만 원 또 빼지잖아요. 내가 뭐 연금저축 계좌 해놨으면 그것도 빠지잖아요. 그 계산해보게 되면 약간 만만해지는 망수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만 해도 확 줄어드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인데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3천만 원 중에서 지금 1200만 원이 빠져버리잖아요. 180만 원 곱하기 12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그냥 아웃라이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림 공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72의 법칙, 내 돈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도 이제 어림짐작 쉽게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공식 같은 건데, 4% 룰이 대표적으로 이제 인출에서는 가장 많이 이렇게 필요한 수치인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인생이랑 그렇잖아요. 뭐 정확히 어떻게 맞췄습니까? 대략 어바웃으로 계산할 때 월 생활비 곱하기 12 한 다음에 거기다 25로 곱해 국민연금 나올 거 빼고 나머지 앞 계산하게 되면 어바웃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 4%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차주야 하는 비중이 높으면 훨씬 좋다. 그럼 안정적이고. 그럼 굉장히 훨씬 안정적이 되죠. 직관적으로도 봐도.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퇴직 후 10년이 남은 자기 노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습니다.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생산성이 높을 때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인류가 그 고안해내는 방법이 어느 나라 가든 간에 이 미래를 고안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연금이에요. 인류가 이거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었으면 인류가 만들었겠지만, 불완전한 제도지만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인류가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꼭 연금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그것을 정부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죠.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자기결박, 강제저축의 효과도 있고. 나는 저축을 많이 할 거야 라고. 원래 인성이 짠돌이로 태어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팡팡 쓰시고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희나 이제 이렇게 강제저축을 하는 그 자기결박 기능이 있는 연금 상품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면서 내가 손 안 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은퇴하고 나서도 성공적인 삶, 이게 꼭 재무적인 것보다 어쨌든 삶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데,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에 가까워요. 심심한 삶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나이에도 재밌고 그런 분도 있지만 대체로는 열심히 일할 때보다 심심해진다. 삶 자체가 심심함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혼자 노는 능력,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다. 혼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기 삶에 대한 한번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저한테고 있는 질문들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미래세 자리니까 미래세 증권 투자와 연금 센터장이라는 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사회적 삶에 저한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데, 퇴직하고 나면은 이런 주된 일자리에서 가졌던 그런 정체성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국의 경영사상 가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찰스 핸디라는 분이, 그분이 제안한 개념 중에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로 자기를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보다, 퇴직하고 나면 그 찰스 핸디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사진가거든요. 뭐 일주일에 이틀은 아내의 비서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일주일에 이틀은 저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강연가로서의 정체성, 다양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소위 말하는 한 가지 싱글 그 아이덴티티에서 멀티플 아이덴티티로 가야 된다는, 저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저는 좋은 아이디어. 여러분들 하나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청소나의 가사 같은 것들도 내 삶의 하나의 정체성으로 해서, 그런 내가 다양한 정체성의 조합으로서 내가 돼야만 내가 일상을 조직화할 수 있어. 하나의 일을 내가 잘 선택을 해서 이걸 내 인생을 딱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된 일자리에 있을 땐 가능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더 대부분이에요. 멀티플한 아이덴티티의 삶을 받아들이고 계획을 세워보고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내 삶을 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심하고 외로움을 내 스스로 익숙해지고 견뎌내는 능력도 스스로 키워나가고, 이런 거에 기반 하에서 내가 재무적인 전략과 결합이 될 때 삶의 리스크를 그게 줄일 수 있는 거죠. 폴리오 인생이라는 게 되게 좋은, 뭐 한 군데에 막 올인하거나 거기에 이제 막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올인할 기회를 주진 않죠. 좀 심심한 삶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 일상을 조직하는 포트폴리오 인생, 앞서 말씀드린 재무계획, 절벽 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 이런 게 은퇴하고 나서 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오늘 뭐 의외로 우리 스스로가, 저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라. 내가 어떤 기질의 소유자인가. 두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 범위가 어디에 있는. 얼마 전에 작고하신 찰리 멍거, 워렌 버핏의 파트너죠. 그분이 한 얘기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할 줄 아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줄 모르는가를 아는 것이 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작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찌 보면은 돈 번 가장 쉬운 방법은 공부 잘해서 좋은 기업 다녀서 정년까지 다니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사업을 해보세요. 세일즈를 해보십시오.
정말 어렵게 돈 버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장이 우량주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배당금 잘 주는 그냥 정통 우량주에 가까운 거지. 네. 결코 대박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삶이다. 가장 편안하게 돈을 버는 방식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줄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거를 알기만 해도 삶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선택 큰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은퇴 준비를 하든 투자를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기 질문을 해보시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고 그거를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할 줄을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저는 되게 와닿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도 되게 클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거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당신의 라이프 모멘텀을 응원합니다.